뭐야? 방송 켜져 있는 거야 지금? 아니 이게 뭐야? 김진아! 어머 이제 떡나기네 사생활 다 노출됐어.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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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 이 son of a bitch! 어머 방송 켜졌는데 사생활 으뜩히 술 먹을까? 으뜩히. 몰래 데이트하기 너무 힘들다. 내가 따라줄게. 다음에 이제 내 잔. 내가 아니야 시작할게. 아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방송 보는 애들 솔직히 아무도 몰라. 나도 이 유사 연애 감정을 갖는 애들이 많아서 자칫 흑화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좀 고도의 전략을 썼다 할까? 마치 진짜 내가 데이트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휴방을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한 거지. 아우 야 근데 머리 많이 길었다. 그래도 괜찮대. 염색 잘 됐다. 오늘 화장 되게 과즙상 했네? 내가 과즙상 이거 좋아한다고 했잖아. 되게 잘 어울려 오늘 옷이랑 뭐 이런 거랑. 야야야 술 힘들면 내가 다 마셔. 정말 살다 살다 이렇게 불쌍한 눈물만 나오는 방송을 볼 줄이야. 널 주려고 인형도 이렇게 준비했어. 받아줄래? 아우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괜찮아. 아유 참. 내 평소에 방송한다고 못 챙겨가지고 진짜 많이 슬펐구나. 나도 많이 힘들었어. 이렇게 속이면서 방송하느라. 그래도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데이트할 수 있는 스트리머 흔치 않다. 우리 사랑은 맨정신에 힘든 것 같아. 여러 가지 얘기로. 아 덥다. 우리의 사랑이 뜨거워서 그런가? 이걸 보는 것도 맨정신에 힘들다. 뭐 어떻게 지냈어? 나랑 같이 데이트할 때 내 팬들이 자꾸 방해해가지고 곤란했지. 내 도네이션 소리 내서 안 읽으면 지금 그 여자 은일라. 가끔 가다가 헛소리하는 새끼들 있으면 나도 밴시키고 싶다니까. 툭 하면 은별이 들이치고. 그런 새끼들은 나중에 내가 로고 찾아내가지고 또 다 밴시킬 거야. 물론 한 3천원 정도 도네이션 하면 받을 의향은 있지만. 부끄럽다. 아니 부끄럽다고? 뭐 이런 걸 부끄러워하고 그래. 다시 한번 물을게. 부끄러워? 밥이나 처먹어 이 개같은 새끼야. 와 오랜만이에요. 그리고 카메라 의식 심하시네요. 진짜 오랜만이다. 아 눈물이 나네. 화가 멀리 있어서 그런가 말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네. 말하는 소리를 크게 해줄 수 있어. 아 근데 내 생각에는 지금 정도면 괜찮을 거라 생각해. 지금 우리 안 보면 이거 클립 따서 딴 동네로 다 돌려버릴 거야. 그치 그런 알바들이 있었지. 근데 그거는 네 알바가 아니야. 다른 알바이트 찾아보라는 얘기였어. 그럼 그렇지. 미안해 환절기라. 근데 우리 심심한데 뽀뽀나 한번 할까? 잠깐만 있어봐.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너 혼자 왔잖아 임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아무 말도 없었다. 교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에게 A+를 주었다. 미션이 들어왔다. 잠깐만.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머리 좀 내가 묶어줘도 괜찮을까? 보자. 우리 어머니가 미용일을 하셔가지고 나도 감각이 좀 있어. 그러지 말고 머리를 잠깐 묶어 다시 돌려주게. 우리 자기는 과즙상이니까. 정말 이쁘시네. 들어왔다. 머릿결이 많이 이렇게 많이 삭히네. 일단은 한국스. 범죄는 안 된다 그래도. 네가 뭐 푸디를 사랑하든 뭐 인형을 사랑하든 관심은 없어 사실. 그냥 뉴스에서만 안 봤으면 좋겠어. 뉴스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혜원아.
그리고 나는 늘 뉴스에 나오길 꿈꿨어. 근데 어떻게 나왔으면 좋겠는지 알아? 내 불알 친구를 아주 죽여버려서 매장시켜서 말이지. 특히 머리 색깔이 형형 색깔 바뀌던 춤을 추던 룸메이트 그런 친구들. 그런 이야기 듣지 마. 우리 비밀 연애는 절대 들키지 않을 거야. 술 어디 갔지? 걱정하지 마. 기분 들라고 먹는 거지. 사실 이건 물이야. 정수기에서 냉수로 틀어놓은 거지. 아, 취한다. 아우, 들어가자. 자기야, 재채기는 입 가리고 해야지. 괜찮아, 자기. 자기 숨도 안 쉬고 있던데, 아까부터. 미션이 들어왔다. 빼빼로가 먹고 싶다고? 우리 집 빼빼로가 없는데? 그러면은 우린 커플이니까 수위 높게 아몬드 게임 할까? 아니야, 누군데 보여주는 거 아니야. 아니, 와장 어제 여친 이거 너무 짧게 하다, 그치? 응. 다 빼빼로 게임 하자. 새끼, 왜 그렇게 쳐다봐? 어, 미안해. 미안해, 자기. 아, 나 이만큼밖에 못 먹었다. 아니, 어쩔 수 없네. 어쨌든 게임은 게임이니까. 머리 안 감았어, 붙지마. 난 자기 머리를 보고 만나는 게 아니야. 아는 형을 통해서 이런 건 익숙해, 자기. 난 자기 돼버릴 사람이야. 자기 오늘 너무 이쁘다. 미션이 들어왔다. 게... 오빠 됐고 나 슬슬 졸린데 자도 돼. 졸려? 자기 키가 좀 크네. 괜찮아, 난 자기를 절대 다루지 않아. 뭐야, 우리 커플 댄스 주자고? 어? 미션이 들어왔다. 자기 거절할게. 자기 부탁이라도 못 들어줄 게 있는 거야. 메리 크리스마스. 자기도 메리 크리스마스. 사실 오늘 자기랑 데이트할 생각은 이렇게 했지만 오늘 무슨 데이트를 할지는 아무것도 안 정해가지고 오늘 데이트를 어떻게 끝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 자기 집 언제가? 자기, 그러면은 이제 슬슬 방에 들어갈까? 들어가자. 아, 나는 해커다. 지금 완화나 너의 애정인각과 여자친구의 유무는 모두 들켰다. 뭐야? 방도 켜져 있는 거야 지금? 아니, 이게 뭐야? 혜진아! 어머, 왜이네? 이제 떡나기네 사생활 다 노출됐어. 네, 이렇게 된 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긴장하고 우리 자기가 긴장하면 방구로 끼는 버릇이 이렇게 된 거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진실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머리 얼마? 한국스. 자기에게 이 프로포즈 반지를 꼭 끼워주고 싶었어. 정말 이쁘다. 어, 이 이쁜 손으로 나는 가위바위보 하나 하지 않을래? 가위바위보 주먹을 냈다고? 이런 내가 이렇게 버렸네. 미션 성공. 크리스마스의 끝을 우리 학교 보냈다는 건 여러분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 방송 보고 있는 500명의 우리 교수 친구들. 너넨 여자친구 없지? 내년에도 내 방송을 보고 있다면
혹시 작년과 이번 년도 방송 둘 다 보신 분 있나요? 잠깐만 계세요. 저 자수하러 다녀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진짜 죄송합니다. A few moments later. 산타 할아버지예요. 나는 아내, 나네요, 나는 나노요. 아나가 스키네 스키스.